박성준씨의 노래 박! 소진구 박수 보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쁜 얼굴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불러준 소대문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렇게 뭐를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이 세상에 이런 거 받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난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보니까 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박수치면서 흥이 겨워서 소리 지르시다가 코로나 걸리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가지고, 박수는 마음껏 치셔도 되는데, 소리는 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걱정이 돼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혼자서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걸리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흥이 나니까 계속해서 제 노래 흥해라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노래 불러서 그런지 목에 기름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쌀쌀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기 조심. 아유. 근데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난간 그거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그 난간 무너져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박서진으로 이름 알리기 전에 불광천에서 공연한다가 날이 넘어진 걸로 뉴스에 나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 거기도 조심하세요. 거기 난간이 나무로 돼 있어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봄밤 틀어줘라고 해서 이렇게 박서진을 초대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고향 삼천포에서 벌써 꽃이 펴가지고 이쁘게 만발을 했어요. 이제 꽃 보니까 이제 개나리도 피려고 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싱숭생숭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쁜 꽃들처럼 여기 많은 분들이 꽃이 핀 것 같은데 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핍니다. 들려드릴게요. 꽃이 핍니다.
있습니다. 개수 내 꽃이 핍니다. 보면 가을 겨울 비를 뿜어보다 밤시간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밤시 만나 피는 꽃 사랑 꽃이 지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만나면 더 좋아. 나 좀 지금 예 저기 어머 잘생겼다 사장하고 왔네요. 예. 하여튼 제가 잠시만 잠깐 미안해. 네, 공기 사항이 있어 저 한 네. 말씀 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1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귀한 오늘 좋은 가수 모셨지만은 저희가 코로나로 방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소리 함성 지르거나 요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저희 다리 계신 분들도 부탁드릴게요. 예, 좀 죄송해요. 미안해요.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나 좀 보내주세요. 박수나.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들었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방역 가는 게 아니라 무대 연기 그냥 특수효과예요. 그러니까 방역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제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곡 묶어가지고 메들리를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죽이고 박수 소리를 지금보다 두 배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들리가 나올 때 신나서 흥이 난다고 일어나서 춤추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가기 전에 제가 노래 중간중간에 넘기면 따라 부르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불러야 돼요. 아이고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따라 부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되면 말을 안 됐나 모르겠는데 소리 지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넘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지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주세요. 준비되셨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좀 더 클려주시고 갑시다.
내가 저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꿈에 내 어른 꿈에 내 어른 서대문 찾아가더구나 좋구나 미워한데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아이고 참잘했어 노래의 어른 노래의 어른 서대문 찾아가더라 앵콜 나오지 않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아유. 근데 어? 괜찮아 괜찮아. 난 아직 중심을 잘 잡아요. 그냥 포기다 해요 세상에. 아 근데 나도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너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벌써 28이 돼가지고 세상 진짜 마지막 곡처럼 청춘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제 28이면 나이 많이 먹었네 진짜. 메들리를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박서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만남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을 항상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가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말 잘 되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협하면서 앵콜을 하지만 어차피 앵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오늘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짜자짜짜 음악 소리 조금만 더 시간 좀 I'm not afraid.